다 같이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18일 뉴송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함께 뛰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뉴송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윤호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명성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언제나 영광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중남미 선교진 집회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와 대학부와 함께하시고 넘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잘 믿는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김윤호 목사님과 세 분의 귀한 교육자님 가정과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를 감당하시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부장 집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안위해 주시사 깨어지고 나뉘어진 이 나라에 속히 통일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김윤호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뉴송의 청년들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